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제 채널은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의도는 없었는데 뭐 생물이라든지 자연 환경에 대한 기사도 많이 다루게 됐는데요. 예, 제가 그쪽으로 참 관심이 많구나 하는 걸 무의식적으로 참 느끼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쭉제 동영상을 훑어봤거든요. 굉장히 동물 뭐 식물 이런 기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작가이기 때문에 그런 걸좀 수집을 해서 사례들을 해서 좀제 나름대로 풀어서 한번 책을 한번 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오늘 한국일보 기사를 보다가 식물이 들려주는 기후변화 이야기라고 하는 그런 좋은 기사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고 같이 읽어보려고 가져왔습니다. 예. 여기가 지금 거문도 전경이라고 하는데, 제가 사는 곳은 지금 장흥이라고 하는 곳이고요. 굉장히 한반도 남쪽이에요. 예. 정남진이라고 해서 서울에서 이게 정남쪽으로 내려간 제일 끝에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근데 거기에 이 장흥을 보면요. 식물 생태계가, 그러니까 그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곳, 서울, 뭐, 인천, 이런 데, 경기도, 이런 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예. 여기는요, 침엽수보다는 역시 화렵수가 상대적으로 좀 많고요. 낙엽 화렵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엽수라고 그래서 이렇게 큐티클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반짝반짝거리는 잎사귀 있죠? 그걸 가진 나무들, 예. 뭐 전형적으로 동백 같은 것들이죠. 예, 그런 나무들도 많고요. 그래서 사시사철 푸른 화렵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예, 유자나무 같은 것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북쪽에서는 좀 보기 어렵죠. 그쵸? 예. 그래서 식생이 좀 다른데요. 예, 그런 걸 많이 보면서, 아, 진짜 식물이 굉장히 그 지방의 그 환경이라든지 풍경을 굉장히 다르게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거든요. 근데 그러던 차에 이런 기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사를 볼까요? 예. 여러분은 가끔 주변의 식물이 어떻게 여기에 살고 있는지, 언제부터 이곳에서 자라고 있었는지 궁금할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 식물의 분포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오해 없이 듣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그렇겠죠. 예. 식물마다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격을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햇볕을 좋아하는지, 또 추위에 얼마만큼 강한지, 물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등 식물의 생리적인 특성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식물들, 그런 그것이 그 환경에 잘 맞을 때야 비로소 잘 자랄 수 있겠죠. 억지로 예를 들어서 뭐 추운 곳에 약한 그런 무슨 예를 들어서 패션 후르츠 같은 식물을 막 진짜 그야말로 뭐, 영하로 떨어지는 지역에서 키우거나 하는 건 어렵겠죠, 그쵸? 예. 또, 그 다음에, 현재 정확한 식물의 분포와 생육지 환경뿐만 아니라 과거의 기후, 또 지형의 변화에 대한 지식도 식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예. 또, 최근 연구자들은 DNA를 분석해서 식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네요. 예. 근데, 대다수의 동물은 원하는 곳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고착 생활을 하는 식물은 이동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식물은 뿌리를 받고, 이렇게 살면서, 그렇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걸어 다니거나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런 이동 수단이 없죠. 일단 기본적으로 신경계가 식물과 동물은 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동물은 중추신경계가 있어서 뇌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할수 있는데 그 어떤 기관을 움직여서 이동을 할수 있지만 식물은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어렵던 게 불가능하죠, 대부분의 식물은, 그렇죠? 식물은 자신이 움직이지 못하는 대신 효율적으로 꽃가루나 씨앗을 멀리 보내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꽃가루 같은 것도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바람에 날려가는 게 있고 곤충한테 이렇게 곤충의 몸에 묻혀서 벌들이 그렇죠? 수분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또 씨앗도 그렇잖아요. 씨앗도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단풍나무 씨앗 같은 거 보시면 날개 모양으로도 있어서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멀리 날아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진화 과정에서 획득한 종마다의 독특한 씨앗의 이동 방법이 있다. 이것을 식물의 산포법이라고 합니다. 산포법, 그러니까 널리 이렇게 흩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네. 근데 이거 보면 지금 산포법 참나무류 열매, 도토리라든지 뭐 이런 거, 개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중력 산포죠, 그죠? 여기 나와 있네요. 단순히 땅으로 떨어지는 중력 산포, 그다음 동물을 이용하는 거, 동물 산포. 예를 들어서 씨앗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것도 뭐 그렇잖아요. 먹고서 옛날 동물들이 그 씨앗을 먹으면 그 배설물을 통해서 똥하고 나와서 그 거름하고 같이 그죠?
이렇게 발화하게 만들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바람을 이용하는 것도 있고요. 물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열매가 익어가는 과정에 생긴 물리적인 힘으로 튕겨나가는 기계적 산포도 있죠. 어떤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꼬투리가 팍 터지면서, 그죠? 이렇게 씨앗을 멀리 날려보내는 그러한 산포, 기계적 산포를 하는 그러한 식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BBC에서 나온 그 식물에 관한 다큐멘터리 보시면 놀라운 그런 진짜 씨앗의 그런 걸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BBC 제목이 식물의 사생활이었나? 아마 그런 생물이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은데 한번 나중에 꼭 DVD 같은 걸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일부 식물들은 두 가지 이상의 산포법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이게 다 진화가 이렇게 돼서 그렇죠. 중력으로 땅에 떨어진 후에 바람이나 동물에 의해서 2차적으로 보다 먼 곳으로 이동한다.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산포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식물의 산포법 중에서 뭐 멀리 보내는 건 장거리 산포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멀리 보내지 못하는 건 단거리 산포법이 있다. 그렇죠. 여기 그리고 하나의 사례가 나오네요. 인도네시아의 크라카토아 섬은 1883년에 대폭발에서 섬의 식물들이 소멸했습니다. 화산섬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식물이 소멸을 했는데 50년이 지난 후에 실시한 연구에서 총 271종류의 식물이 새로이 정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의 산포력이 엄청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본토 같은 데서 막 날려온다든지 여러 가지 물로 간다든지 동물이 온다든지 하면서 계속 식물이 이렇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무인도 같은데 이렇게 보시면, 무인도에 아무도 안 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무들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생물들도 있고, 그런 거 보면. 대단한 식물의 힘이죠. 그래서 식물들의 유입 방식을 분석해보니, 바람 산포가 많네요. 112종. 해류로 산포한 거 76. 그 다음 동물 산포가 68종으로, 대부분이 장거리 산포법에 의한 것이다. 신기하다. 그래서 주로 장거리 산포법은 이제 산이나 산맥 넘거나 바다 넘거나 하는 건 장거리 산포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섬에 분포하는 식물 종의 조성이나 유입되는 과정은 섬이 어떻게 생성됐고 생성된 후 어떠한 환경 변화를 겪어왔는지에 따라서 확연히 달라집니다. 우리나라는 약 3,000개의 섬이 있는데 특히 서해안에는 섬의 밀도가 높아서 다도해라는 별칭이 있기도 합니다. 예, 저 이 집 근처에도 섬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다도해 섬들의 생성 과정은 대부분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지막 빙하기 최성기 이럴 때는 지금보다 해수면이 약 140m 낮았기 때문에 다도해는 많은 섬이 모여 있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그쵸? 그러니까 지금은 물이 차 있으니까 섬이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섬이 아니라 산맥의 봉우리들이었겠죠? 그죠? 신기하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다도해의 섬들은 한때는 산악지대를 이루던 산들의 정상부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빙하기가 끝이 나면서 식물들도 급속도로 따뜻해진 기후에 반응해서 북쪽으로 이동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당시 제주도의 남쪽에 분포하던 온대성 또는 난온대성 식물들은 저마다의 산포법과 적응 방식으로 한반도까지 북상했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후가 점점 따뜻해지면서 빙하기 때에는 그죠 수면이 낮아가지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상대적으로 남쪽에 있던 것들이 더 북쪽까지 올라가게 됐다, 그죠? 그다음에 다도해의 섬들이 육지와 분리된 후에는 참나무과 꿀풀과 사초과 식물 등과 같이 단거리 산포법으로 이동하는 식물들은 서남해 섬 지역에서 내륙으로의 이동이 힘들어져가지고 고립된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양치 식물이나 난초류 같이 종자나 포자가 미세해서 이제 그 장거리 산포가 가능한 것들은 북쪽으로 이동을 지속을 했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식생이 그래서 그렇게 됐을 것이라는 얘기죠. 장거리 산포법으로 점점 더 북쪽으로 가는 것들이 장거리 산포법이 많았을 것 같고. 섬에 고립되어 있는 곳은 아무래도 참나무과나 이런 것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섬 중에서 다도해 섬과는 다른 생성 과정과 환경적 역사를 가진 대표적인 곳이 울릉도와 독도 그리고 제주도다. 역시 다 섬이죠. 그렇죠? 그래서 울릉도와 독도는 바닷속에서 분출된 화산에 의해서 형성된 섬이다. 그래서 이건 단 한 번도 육지와 연결된 적이 없잖아요. 울릉도는, 그죠? 독도는 대양섬이라고 하는데
네, 그런데 울릉도는 약 200만 년전 동해의 깊은 바다에서 분출된 화산에 의해서 생성이 됐다. 그러니까 화산섬이죠. 그래서 울릉도에 자라는 식물들은 역시 긴 시간에 걸쳐서 장거리 산폭포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새나 바람, 해류 등에 의해서 울릉도로 갔겠죠. 단거리는 아무래도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울릉도의 식물 중에서 참나무류나 쌀이, 석축과 같이 단거리 산포법이 적은 이유는 바로 그렇다. 근데 제주도는요, 울릉도와 비슷한 시기인 150에서 200만 년전 화산 분출로 생성된 화산섬인데, 울릉도와 다른 점은 빙하기 때에는 수심이 얕은 남해가 육지로 변하면서 육지와 연결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빙하기가 되면 수심이 얕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북극이나 남극이라든지 많이 얼거 아니에요, 얼음이. 그러면 이제 고체 상태로 되면서, 그쵸? 이제 물은 줄어들고, 그쵸? 얼음은 많아지고 하면서, 그쵸? 점점 수면이 얕아졌을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상승되는 것도 이 북극에 얼음이 녹아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때는 그러니까 그 제주도가 이제 육지로 연결돼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큰 규모의 빙하기에 접어들면서 온대식물이나 한대성 북방계 식물들이 제주도 일대까지 남하를 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한라산 정상부에 고립되어 있는 나무 중에서 여러 나무들이 북방계 식물들이 있다는 이유는 빙하기에 이렇게 남쪽으로 제주도까지 왔다는 이야기죠. 여러분이니까 이렇게 식물만 봐도 우리나라의 생태가 어떠한 변화를 겪을 건지 알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 식물 이름 중에 섬이나 섬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경우는 대부분 특정 섬에서만 사는 섬 지역의 고유 식물들이래요. 그래서 울릉, 산, 마늘, 섬, 노루귀 이런 것들이요. 울릉도에서만 자라는 식물들도 있고 흑산도, 비비추, 홍도, 원추리 이런 것들은 홍도와 인근 섬 지역에서만 자란다. 이러한 식물들이 왜 그러면 거기서 자라느냐? 첫 번째는 내륙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섬에 정착하고 그다음에 정착한 다음에 이제 분리되면서 격리되면서 섬 지역에 맞게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했을 경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당연히 점점 다른 종으로 진화해 나가겠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하와이 섬의 식물들이 이러한 경우래요. 하와이 섬은 500만 년 전에 태평양의 한 가운데에서 화산 폭발로 인해서 생성된 섬인데, 그런데 하와이 섬에 유입된 식물들, 본토에서 건너간 거죠. 그런데 새로운 식물들로 진화했던 경우. 그렇게 돼서 하와이 섬의 자생식물 중 90%가 고유식물이 돼버린 거고요. 그렇죠? 이게 우리나라 유사한 곳이 울릉도와 독도, 아까 전에 있었던 대양섬이라는 곳이죠. 그렇죠? 한 번도 육지하고 연결된 적이 없는데, 우연히 이제 유입된 것들이 자체적으로 계속 진화를 하는 거죠. 차단된 상태에서. 두 번째는, 한때 육지와 섬 지역에 넓게 분포했지만, 육지의 개체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멸종했고, 섬 지역의 집단만 살아남은 경우, 이런 경우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섬 지역은 특이한 그런, 그죠? 그런 식생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고립돼서, 그죠? 고립돼서 따로 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고립되었는데 육지에 있던, 본토에 있던 생물들은 절멸해 버리는 거예요. 멸종해 버리면 당연히 섬에 있는 것이 당연히 뭐 아주 고유종이 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 제주도와 서남의 섬 지역에서 미기록 식물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30년간 300종의 새로운 식물이 발견되었다. 이것도 굉장히 거의 뭐 1년에 10종류씩 발견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대단한 그거네요. 대단한 기록이네요. 근데 그중 50% 정도가 이들 섬 지역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고유종인 식물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일본이나 중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없었던 줄 알았는데 처음으로 발견된 식물들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쭉 보니까 섬 지역 같은 경우에 특이한 식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 이런 것들은 다 우리나라의 지질학적 사건들하고도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그런 어떤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식물이 예, 이렇게
우리나라, 우리의 생태와 얼마큼 관련이 있는가 하는 소식을 전해드렸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해주시면 저에게는 커다란 영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